균형 잡기도 힘들고, 근데 이 세 박자가 되면 두 박자는 더 쉽고요. 한 박자는 더 쉬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팔을 내려놓고 팔동작이랑 같이 우리가 워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박자 조금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텐데, 이때 중요한 건 거울로 내 자세를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나. 자, 첫 번째, 하나, 쭉, 다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뒷발이, 셋은, 짓자마자 뒷발이 같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 바로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세습을 하시죠.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이 반이 다시 바로,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네, 근데 여기 무용을 하신 분이 계세요. 딱 보니까 느낌이 딱 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으세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요, 이게 자세 잡기 진짜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단전에 딱 힘을 주셔서 하시면 되게 중요한 게 코어 운동도 같이 돼요. 머리 다 천장을 쭉 당겨주시고요. 거울 보시고요. 본인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뒷발이 오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뒤로 쭉 피세요. 둘, 셋. 네, 좋아요. 뒤로 가셔서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워킹을 할 때도 내 다리가 길어 보여야 돼요. 워킹하는 중간중간 순간 찰나. 앞에서 탑에서 패션쇼를 하면 탑 포즈 하기 전에 워킹할 때 사진 찍어요. 찍을 때 다리가 한순간도 짧아 보이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워킹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를 할 때 우리 하나 하잖아요. 이때 여기 발목이요 꺾이면 다리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피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는 피셔서 하나, 둘은 쭉 뻗으셔야 돼요. 이때도 꺾이면 안 돼요. 쭉 뻗으신 다음에 셋은 디딤과 동시에 뒷발이 같이 오셔야지 셋이더라. 이해하셨죠? 참 쉽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내 몸이 적응을 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 어깨는 최대한 내리셔서요. 귀와 멀어지게 쭉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울 보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뒤로 가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쭉 뻗어서. 둘, 셋. 중간에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도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선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눈을 15도로 뜰 때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무대가 앞이 탑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무대 15도 위를 보다가 점점 가까울수록 정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15도를 봐야지 눈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워킹을 하다가는 정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워킹을 하실 때 가장 얼굴 라인도 예뻐져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턱을 들어요. 내가 조금 아 어느 정도 이 클래스에서 내가 워킹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하면 턱을 이렇게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감 있다고. 근데 턱을 들면 어떻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입이 커 보여요. 하관이 부드러워지게 보여요. 그리고 눈이 더 뒤에 가 있잖아요. 입이 더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눈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벽자 셌을 때 머리 천장을 쭉 당기고 턱을 누르다 보니까 들지 않고 당기고 시선 15도 위를 봤을 때 눈은 커 보이고 턱 라인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비율적인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런웨이 모델 지금 20대들 런웨이 모델 키가 몇인지 아세요? 남자 185. 190? 보통 185에서 88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런웨이 모델 20살인데 20대들. 근데 여자들은 몇인지 아세요? 런웨이 모델 75. 75부터 78 정도가 런웨이 모델의 가장 적정선이에요. 근데 키가요 예전에 그게 원래 거의 표준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키가요 조금 작아도 끼가 있는 친구들 비율이 좋은 친구들 뽑아요. 그래서 보면 비율이 결정되는 기준판이 어딘가요? 다리 길이? 얼굴이에요. 우리가 몇 등신 하잖아요. 누구는 3등신부터 9등신까지 8등신까지 있잖아요. 그 비율의 기준이 머리 크기예요. 근데 지금 머리 크기를 볼륨 깎기를 해서 수술한다고 볼륨 깎기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 얼굴을 작게 보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어깨예요. 어깨가 좁으면 여러분 추파춥스 아세요? 막대사탕? 어깨가 없기 때문에 그 사탕이 도드라져 보여요. 근데 어깨가 있잖아요. 역삼각형 어깨가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비율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요 보통 여자 모델을 우선 제외를 하고 남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키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비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키가 크지는 않겠지만 벽자세로 해서 1cm, 2cm는 커질 수가 있는데 어깨 운동은 가능하잖아요. 어깨를 조금 더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서 비율적인 걸 그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체형은 삼각형 체형이 많아요. 상체는 얇은데 엉덩이나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이 삼각형 체형이고요. 남자는 역삼각형 체형이 제일 모델로서 제일 예쁜 체형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 그 미적 기준을 봤더니요, 모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는 어깨가 있는 역삼각형이 수트를 입었을 때 제일 수트빨이 잘 맞는 게 역삼각형이더라. 역삼각형은 노력으로 가는 거 어떻게? 어깨 운동 해서 얼굴 작아 보이고 수트빨 살게 어깨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 운동도 하시면서 어깨를 운동으로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자세를 했을 때 어깨를 내려서 옆으로 벽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어깨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 여자 모델의 미적 기준은 뭐냐면 저는 봤을 때 다리인 것 같아요. 여자는 다리가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모델 기준을 봤을 때. 그래서 모델들이 워킹을 할 때요 포인트로 두는 게 구부러 관절을 구부리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둘을 했을 때도 쭉 휘잖아요. 셋도 펴 있어야 돼요. 구부릴 때는 하나 때만 구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목은 펴져 있어야지 다리가 남녀 관계없이 길어 보이니까 그게 비결. 다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셋을 했을 때 무릎이 스쳐야 돼요. 뒷발이 스쳐야 돼요. 뒷발이 스쳐야지만 특히 H라인 스커트라든지 스커트를 정장 스커트를 입었을 때 다리가 제일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뒷발 세 번째 힐세 때 무릎이 살짝 스친다고 느낌을 갖고 워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건 배에 단전 딱 힘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하나로 할 때 무릎보다 배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단전 딱 힘 주시고, 머리 더 천장. 어깨 더 옆으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이렇게 오마지면, 앞으로 오마지면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어깨를 최대한 옆으로, 벽에, 옆에 있는 벽에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요,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나 할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시니어 모델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힙, 처지는 거. 그래서 다리가, 내 다리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힙이 점점 처져서, 했다가 우리가 이걸로 몇 번씩 활용을 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깨예요. 여성분들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점점 움츠러져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벽자세를 하면요, 한쪽 어깨에만 이렇게 뜨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벽에 떠요. 한쪽은 둔 건데. 그래서 어깨 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옷발이 살려면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에 우리 한번 피고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뒤에 한 명이 깍지를 펴가지고요, 편하게 깍지 뜨신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게로, 골반 넓게로 살짝 벌려주시고요. 안정적이게 벌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쭉 내려가셔서 스톱. 최대한 내려서 팔을 더 머리 뒤로 넘기고 팔을 더 뒤로 천천히 올라올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요것만 하루에 세 번씩 수업에 하나씩 늘어났죠. 네. 요것만 하더라도 어깨가 점점 나이 들면서 오마지는 걸 펴줄 수 있더라. 요즘에는요, 기구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마켓 이런 데 보면은 어깨 피는 거, 이렇게 밴드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펴지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빼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체형을 교정하는 거는 조금 더 팔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가셔서요. 천천히 내려가셔서 팔을 머리 뒤로 더. 최대한 내려가서 스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네, 좋아요. 이때 빨리 올라오시면 어지러워요. 천천히 올라오시는 게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한 번만 더. 어깨 덮이셔요. 어깨 덮이셔요. 손깍지 끼시고 최대한 잡아 올라올 때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딱 집중하셔서 천천히 올라, 이걸 유지 붙이면서 천천히 올라오게끔. 했을 때 세 손가락이 들어갔던 분이 두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올라오는 거. 이게 모델들이 옷자 다리 교정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 뭐였죠? 스트레칭 했어요. 가상기 스트레칭 했었고, 우리 머리부터 해가지고 어깨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꼿꼿하게 벽자세 10분 서 있었잖아요. 척추가 긴장했던 거는 크게 골반을 돌리면서 허리까지 같이 스트레칭 했어요. 그 다음에 무릎 돌렸고, 발목 해서 부상 예방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었죠? 중요한 거? 네?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힙업.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짧아지는 이유가 엉덩이가 내려와서 짧아지더라.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되게 딱딱해져요. 그거 우리 10번. 해서 마지막 10번은 10초 세고 내려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워킹할 때 세 박자. 오늘 메인으로 했었어요. 세 박자 했을 때 하나는 확실히 드는 거예요. 무릎을 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들 때 여기를 피는 게 중요하더만. 포인트는 둘은 쭉 뻗고 셋은 내려오는 거더라. 이때 셋을 할 때 뒤에 팔이 끌려올 만큼 복부를 확보를 할 때, 그때 중요한 건 상체는 꼿꼿하게.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처음인데도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균형 감각이 너무 좋으신 분이 있으세요.
살짝 물어보니까 무용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표본. 자세 교정 이렇게 하세요.